너 장난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바나나. 네, 여기 이제 바나나 꽃도 있고요. 네. 야, 이게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더운 날은 뭐를 해야 된다? 네, 바로 치킨을 먹어야 된다. 더울 때는 아주 시원한 맥주. 네, 저는 이제 술 안 마시니까 시원한 이 콜라랑, 네, 이 치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국 하면은 그 치킨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에 이런 뭐 K컬처, K팝 뿐만이 아니라 K치킨으로도, 네,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강타를 이렇게 또 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야, 여러분들, 펠리카나 아시나요? 펠리카나? 네, 한국에서도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그 펠리카나 그 치킨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치킨. 제가 스페셜을 또 가져왔습니다. 네, 저한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네, 이 펠리카나 치킨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네, 렛츠 겟 하자고요? 렛츠 고! 네, 그런데, 네, 여기 보세요. 와, 지금 완전히 열대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 바나나 나무가 이렇게, 예, 바나나 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바나나 풀 나무가 이렇게 또 있는데, 와, 여기 엄청나게 좀 많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예, 바나나, 예, 꽃이 이렇게, 예, 이 났는데 꽃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나나가 열려 있습니다. 네, 바나나가 이렇게 많이 열려있는데, 네, 나중에 바나나 먹방도 이렇게 또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그러면은, 네, 저희 렛츠기릿 하자고요. 네, 펠리카나 렛츠고! 네,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파킹을 해두고, 예, 여기에는 친오힐, 예, 여기 뭐 친오힐 있는데, 예, 여기에, 예, 어느 이제 몰 안에 있는데, 예, 여기에 이렇게 LA에서 조금 멀기는 멉니다. 네, 멀기는 먼데 여기에 이렇게, 예, 이 펠리카나, 야, 이 펠리카나 치킨이 여기, 오, 이렇게 생겼어요. 오, 그리고 여기 몰도 굉장히 깨끗하고, 예, 노랑색으로 이렇게 또 돼가지고, 예, 굉장히 이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겨들면서, 야, 예, 대박입니다. 예, 여기 스타벅스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오, 여기 뭐야, 예, 명랑 핫도그도 있어. 예, 명랑 핫도그, 예,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펠리카나 치킨이 이렇게 있습니다. 와, 펠리카나 치킨이 굉장히 커요. 옆에는 이제 판다 익스프레스가 있고, 네, 펠리카나 치킨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이야, 네, 여기, 오, 대박이다. 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 여기 은근히 큽니다. 네, 자리가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들어오자마자, 네, 펠리카나, 네, 이렇게 또 있고요. 와, 여기, 오, 여기 허머 심슨도 있고, 네, 이 펠리카나 치킨 이렇게 터가지고 장수가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커다란, 네, 이 펠리카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맛이나게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펠리카나 대박. 아, 저는 이제 이민 생활을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장 좀 먹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양념치킨이었거든요. 예,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는 양념치킨을 사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또, 예, 이민을 나오게 되면서, 예, 이 양념치킨에 대한 그런 이제 크레이빙 같은 게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아, 그런데 여기, 예, 미국에도 이 펠리카나 치킨이 언젠가부터 이렇게 여기저기 뭐 생기더라고요. 네, 생겼는데 여기에 이렇게 또 치노 이렇게 또 생겼다. 네, 그럼 한번 메뉴도 한번 보자고요. 펠리카나 이렇게 치노 해가지고, 예, 메뉴가 이렇게 또 있는데,
네, 뭐 오리지널, 뭐 크리스피, 뭐 반반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가격은 네, 한 마리에 29달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네, 29달러. 네, 뭐 소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네. 소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와, 기가 막힙니다. 오, 양념치킨은 32달러. 와, 에이, 31달러, 32달러, 에이, 반반은 31달러. 에이, 양념치킨이 최고지 않나 생겨지고요. 와, 대박. 그리고 이런 에이, 뭐 양념치킨 이외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여러 가지 뭐 사이드, 에이, 사이드 메뉴 이렇게 또 있는데 에이, 뭐 감자튀김, 뭐 고구마튀김, 어니언링, 치즈스틱, 오, 떡볶이도 있어. 에이, 떡볶이도 이렇게 있고. 야, 그리고 뭐 이런 뭐 희한한 것들도 많대. 무슨 볼 해가지고 예, 뭐 닭강정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거 밖에도 이렇게 밥도 있어요. 대박인데? 밥이 아니라 뭐 골뱅이 무침 이런 게 있네. 대박. 컵밥도 있어, 컵밥. 네, 예, 골뱅이 무침, 뭐 닭똥집, 예, 치즈불닭, 예, 오뎅탕, 오, 소세지 볶음, 콘치즈. 예, 그리고 뭐 컵밥. 와, 뭐 런치박스도 있네요. 런치박스도 있고. 대박이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미국에서 이렇게 또 예, 맛이 난 한국 음식들을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예, 이 닭뼈 이렇게 또 예, 버리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 야, 이거 뭐야? 보급 프리? All sorts of bottled beer. Buy one, get one free. For orders of $30 and more. 예, buy one, get one free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 put your bones in here? 예, 그리고 여기 오, 안에 인테리어를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놔셔가지고 야, 대박입니다. 예, 텔리카나 이렇게 또 있고요. 그리고 역시 한국 예, 이 치맥을 이렇게 또 먹을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소주도 이렇게 또 있고. 오, 대박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치노라 이 치노일 있는 데거든요. 네, 치노, 치노일, 이스트벨, 그리고 뭐 온타리오 렌치 여기 네, 제가 옛날에 신나게 네, 새로운 집도 이렇게 또 네, 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어드릴 때 네, 여기 이스트베일이거든요. 여기 근처에 이렇게 또 사시는 네, 한국 분들은 네, 여기 오셔가지고 네, 펠리카나 이렇게 또 네, 드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또 접시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또 네, 접시를 보시다시피 네, 펠리카나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네, 조그만한 이렇게 또 귀엽게 생긴 네, 펠리카나 네, 접시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치킨스 클래식 네, 펠리카나 이렇게 또 있고. 야, 되게 많다. 네, 부아나파, 알테시아, 쿠퍼티노,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 렌초 쿠카모가, LA, 샌디에고, 얼바인, 시애틀, 네, 달라스, 샌안토니오, 휴스턴, 치노, 라스베가스. 네,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 이 시원한 코크 제로를 이렇게 또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크 제로가 네, 이 치맥 대신에 저는 이제 맥주를 못하기 때문에 치맥 대신에 이렇게 또 먹으면 기가 막히겠죠. 아, 여기 이렇게 또 사이드 메뉴부터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오, 대박. 이거는 무슨 뭐야, 뭐 빵, 뭐 볼 같은 거 이렇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네, 감자튀김. 네, 이거 뭐 항상 얼타임 페이보릿이죠. 네, 그리고 치즈스틱. 야, 치즈스틱에는 이렇게 네, 이 소스도 이렇게 또 네, 주고요. 오호, 애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야, 맛있겠다. 네, 이렇게 또 네, 치즈스틱. 아야, 네, 치즈스틱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야, 예, 이 치킨 먹기 전에 이런 이제 사이드도 이제 먼저 이렇게 딱 먹어주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치킨이래, 예, 치킨이래, 예, 치즈스틱. 야, 진짜 맛있다. 야, 이제 막 바로 이렇게 예, 튀겨가지고. 맛이 기가 막히네. 이 치즈가 이거는 더 잘 늘어나는데? 근데 몰라? 야, 너무 맛있다. 그리고 여기는 네, 무슨 빵도 있어, 빵. 네. 아빠. 응? 아, 뭐 안에 뭐 달콤한 것도 들고 그랬네? 네, 저는 요거 까만 거. 아, 이건 좀 디저트 같은 건가 보다. 이따 먹여봐. 야, 진짜 맛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도넛 같은데, 찹쌀 도넛 같아. 그 안에 엄청 담가 들어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야, 동그라미 되게 맛있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와, 엄청 맛있네. 그리고, 네, 얼타임 페브릿, 네, 감자튀김.
감자튀김은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이렇게 치킨을 시키니까, 야, 이것도 양배추 샐러드. 이것도 이제 한국에 이제 치킨집에 가면 국룰이지 않습니까? 양배추 샐러드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양배추 샐러드 엄청 좋아하는데. 딱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야, 치즈 스틱 대박이다. 뭐 어디에서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치즈 스틱인 치즈 스틱인데 이 안에가 진짜 골고루 잘 이렇게 익어가지고 치즈가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느끼할 때 예, 이 양배추 샐러드. 야, 진짜 저 펠리카나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맛있는 애들 또 먹고 왔는데. 그리고 요거는 뭐 치즈볼이요. 네, 치즈볼 여기다 해가지고. 우와, 우와 뜨거. 오, 장난 아닌데. 우와, 이거 뭐냐? 오호, 아, 나 다 먹어야지. 근데 이건 좀 달콤하다. 이게 동그란 거는 좀 이제 디저트류 같아요. 조금 이렇게 또 엄매 달콤한 것 같고요. 아, 여기는 이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놔가지고 뭐 데이트 오셔도 좋고 아니면 늦게 이렇게 또 저녁에 오셔가지고 치맥하기도 좋고 딱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인타운이 LA에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그 밖으로 해가지고 오렌지 카운티 그 플러텀 부에나파크에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더 이렇게 또 번져가가지고 얼반에도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에 렌초 쿠카몽가나 여기 뭐 치노일 뭐 이스트벨 제가 전에 말씀드린 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곳에서도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런 이제 한국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가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펠리카나가 여기에 이렇게 또 오픈을 최근에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또 들어와서 보는데 여기 이 몰에 H마트가 이제 조만간 또 들어온대요. 예, 여기 예, 이 몰이 월마트가 있는 그런 몰인데 이 월마트가 있는 몰에 이제 펠리카나가 있으면서 명란 핫도그가 있으면서 월마트랑 그리고 저기에 H마트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이 몰이 한국 그 가게들이 좀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H마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곳에 이렇게 또 봤거든요. 이야,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와, 대박. 네, 여기 이렇게 떡볶이가 나왔는데 야, 전 피자가 나온 줄 알았어요. 대박이다. 야, 떡볶이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또 얹어가지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 진짜 맛있겠다. 네, 위에 이렇게 딱 네, 그릴드가 돼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와, 대박. I thought it would be like a bowl, but this is so. 오, 우와, 이거 치즈 봐, 치즈. 장난. 우와. 우와, 치즈랑 떡볶이랑, 네, 이 오뎅이랑 딱 해가지고. 네, 먹어볼게요. 우와, 대박. 아니, 어떻게 떡볶이에서 이런 맛이 나지? 떡볶이에서 불맛이 나요. 진짜 맛있다 이거. 아까 전에 떡볶이 가격을 봤는데 16달러였거든요 16달러인데 양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웍에서 이렇게 했나봐요. 장난 아닌데? 불맛이나 불맛 떡볶이에서 대박이다. 야, 저는 이런 떡볶이 처음 먹어보는데 불맛이 나는 것도 처음 먹어보네. 떡볶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떡볶이 떡볶이 맛집이네 여기. 와, 떡볶이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무슨 그릴에다가 떡볶이를 이렇게 한 것 같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야채들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냐? 양파인가? 양배추인가? 이렇게 치즈가 1달러 더 해야 되는데 치즈가 미쳤어. 치즈가 1달러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와, 치즈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위에 뿌려져 있어가지고 대박인 것 같아. 와, 떡볶이에서 스모키한 그 맛이 엄청나네. 진짜 맛있다. 대박입니다.
우와. 와, 치킨 나왔습니다. 와, 이게 반반이에요? 이거 반반? 이거는 wings. 아, 이건 나인피스 wings. 야, 이거 반반이 나왔는데 양이 미쳤어요. 양이 이렇게 많나? 우와, 진짜 양 많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치킨을 보면은, 네, 또 저희가 좋아하는 치킨 뭐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네, 치킨 윙, 네, 9피스 짜리에요. 네, 갈릭, 네, 갈릭 맛 이렇게 또 시켰고요. 우와, 대박이야. 어디 이현이? So crispy. 오, 어, 양이 미쳤는데? 이게 이게 32달러잖아요. 네, 이 한 마리거든요. 이 한 마리가 32달러인데, 31달러인가 이렇게 또 하는데, 야, 이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데 다른 그 치킨집이랑 양이 완전히 틀린데 진짜 양이 많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한번 맛있게 이렇게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 떡볶이랑 해가지고 떡볶이 진짜 미친 것 같아. 떡볶이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어쨌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킨무. 와, 치킨무.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딱 가게 되면서 이 양념치킨에 대한 그 크레이빙이 엄청났거든요. 네, 이 양념치킨을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막 미친 듯하게, 네, 막 꿈도 꾸고 그랬는데, 네, 그 양념치킨을 이렇게 또 먹어보게 되네요. 뭐 당연히 먹긴 먹었지만, 미국에 이민해서 먹긴 먹었지만, 아, 그리고 이 양념치킨 하면은 펠리카나죠, 펠리카나. 네, 먹어야 하겠습니다. 오. 이 맛이지. 야, 그런데 아니, 양념치킨 하면은 튀김옷이 좀 이제 눅눅할 때가 많은데 여기는 바삭바삭거리네. 양념을 묻혔는데도. 와. 야, 미쳤다. 어우,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네, 저는 치맥 대신 치콕, 네, 치킨 콜라. 와, 너무 맛있다. 와, 미쳤네. 그리고 이 안에 이 치킨 살, 네, 이 살이 진짜 엄청나게 촉촉하고 대박입니다. 와. 네, 치킨 무. 와, 오, 컵밥, 컵밥.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 컵밥도 나왔어, 컵밥. 와, 대박. 네, 위에 치킨 필레 그 돈가스 같은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밑에 밥이랑 이렇게 또 양념이 있는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다. 대박인데요? 야, 근데 치킨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아, 펠리카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맛이 이제 벌써 이렇게 또, 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스트베일, 뭐, 온타리오 렌치, 뭐, 치노에 사시는 분들은, 네, 여기에, 네, 펠리카나 이렇게 또 생겼으니까, 여기에 꼭 오셔가지고, 네, 양념, 이거 반반 드세요, 반반. 반반이 미쳤어요. 대박입니다. 양념 치킨이랑 그리고 호라이드 치킨 이렇게 또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와, 그리고 이게 튀김이 미쳤네. 아, 그리고 이게 펠리카나에서, 네, 펠리카나 이제 본사 마케팅 팀 이렇게 또, 네,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미국 아재 찬, 네, 스페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스페셜이 뭐냐면은 치킨 요거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네, 치킨 한 마리를 이렇게 또 오더를 하시면은 미국 아재 찬 구독 인증을 이렇게 또 하시면은 20%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20% 할인. 야, 이 30달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치킨, 그냥 치킨은 29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요거, 네, 반반 하면은 32달러 곱하기, 예, 20% 하면은 25달러에 드실 수 있어요. 25달러 한 50센트 정도 하는데, 어,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펠리카나 이 치킨이 한국에서 그 모든 재료들을, 예, 뭐 치킨 말고, 예, 이 맛있는 그 양념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이렇게 또 공수를 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또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요번에는 갈릭, 예, 요거는 이제 갈릭 윙입니다. 갈릭 윙. 네, 갈릭 윙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양념이 이렇게 있는데, 예, 이 갈릭 윙. 네, 어디에? 와, 야, 이거는 또
마늘 맛이 장난 아니냐? 야, 미쳤다. 진짜 맛있다. 이거 역시, 네, 이 치킨에는 콜라다. 아니면 치킨에는 맥주. 여러분들 여기 빨리 오셔가지고, 네, 치맥 하세요, 치맥. 와, 치맥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미국 어제산 인증을 하시면은 20%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 네, 치킨 한 마리 시키시면은 20%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네, 미국 어제산 이렇게 또 인증하시고, 네, 이 치킨 빨리 시켜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컵밥. 네, 컵밥인데, 와, 이 치킨이 튼실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치킨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네, 양배추, 네, 샐러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밥이 있네. 밥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치킨. 야, 치킨이 도톰하니 엄청나게 맛있네. 촉촉하고 샐러드. 네, 그리고 치밥. 네, 치킨하고 밥이 이거는 뭐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죠. 치밥. 이거 맛있다. 아, 밥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네. 와, 그런데 여기 진짜 떡볶이 한번 드세요. 떡볶이, 떡볶이에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떡볶이를 먹으면 불맛이나 떡볶이가. 와, 와. 네, 그리고 이 조금 이제 느끼할 때쯤이면은 네, 이 네, 양배추 샐러드요. 네, 이번에는 네, 프라이 치킨. 또 이제 근본이지 않습니까? 네, 근본. 와, 엄청 바삭거리네. 장난 아닌데? 한국의 그 옛날 그 후라이드 치킨. 네, 그 후라이드 치킨 맛이 나네. 아,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뭐, 펠리카나 하면은 인증이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뭐 다, 예, 다 이제 맛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여기 이제 이스트벨, 뭐, 치노일, 치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네, 미국아재장 인증하시고, 예, 20% 네, 받으신 다음에, 네, 치킨 한 마리 사드세요. 예, 원래 30달러인데 25달러 정도에 이렇게 또 드실 수가 있으니까 대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야, 떡볶이는 진짜 미쳤습니다. 여기 진짜 떡볶이.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어. 저는 막 조스 떡볶이도 먹어보고, 네,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 많이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막 치즈도 잔뜩 들어가 있어가지고 대박이에요, 대박. 야, 여기는 딱 일을 마치고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치맥하면 딱일 것 같아. 와. 야, 그런데 이 떡볶이는 이제 미쳤습니다. 아니, 16달러면은 가격이 괜찮거든요. 그런데 양이 엄청 많아. 치즈도 엄청 많고. 와. 아, 미쳤다. 아, 그리고 후라이드 치킨을 떡볶이 국물에다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또 이제 국룰이지 않습니까? 떡볶이 국물에 딱 찍어가지고. 아, 이것도 이렇게 또 맛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오, 진짜 맛있다. 와, 이거 또 그 불맛이 확 나네. 불맛이 확 나네. 철이네가 웃겨 죽으려고 그래. 영상 찍어서 하니까 웃겨 죽으려고 그래. 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 야, 여러분들 떡볶이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이렇게 한상 차림을 엄청나게 잘 해주셔가지고, 야, 이거 다 못 먹고, 못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양도 엄청나게 많고, 그 가격에 그 값어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음식 퀄리티도 미친 것 같고, 양도 많고, 다 맛있어. 따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 닭 한 마리 빨리 하나, 네, 몰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20% 할인, 20%. 야, 그리고 이게, 치밥이 미쳤네, 치밥이. 치밥이, 이게 계속 생각나는 맛인데. 그리고 양도 은근히 많아요. 네, 밥이랑 이렇게 양배추 샐러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그리고 이게 마늘 맛을 시켰거든요. 오, 마늘 맛 맛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치킨 안에가 이렇게 촉촉하지? 이건 미쳤는데? 너무 맛있다. 와, 저희 이제 다 먹었는데, 와, 진짜 신나게 먹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이 먹었는데, 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차려주셔가지고, 와, 이제 너무나 배부릅니다. 예, 이거 다 못 먹을 것 같고, 네, 진짜 양이 진짜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이 펠리카나 오셔가지고, 네, 우선 한번 치킨 한번 사드셔 보세요. 양이랑 맛이랑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네, 미쳤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오셔서 네,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또 네, 추천을 드리면서 네, 저는 요거 정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와, 맛이나게 먹고 이렇게 또 나왔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진짜 엄청나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닭 한 마리 이렇게 또 네,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이렇게 네, 펠리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게 또 이제 바로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란색 의자도 있고 예, 분소도 있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쁘죠? 어쨌든 여기 명량 핫도그도 있어요. 명량 핫도그. 네, 명량 핫도그도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기가 이제 H마트도 있거든요. H마트도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가지고 네, 이 H마트도 나중에 네, 생기면은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야, 그리고 여기 야 카츄바 생긴다. 아니, 여기 돈가스 바도 생겨 여기. 야, 미쳤네. 야, 여기가 이제 H마트가 이제 들어온다는 그런 소리가 있다 보니까 한국인 식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역시 네, 이 펠리카나가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신메뉴 해가지고 예, 이게 런치 메뉴인데 예, 이렇게 예, 치킨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치킨 샌드위치, 컵밥, 그리고 런치 박스도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예, 기가 막힌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네, 여기 오셔가지고 네, 맛이나게 이렇게 또 네, 드시는 거 20%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닭 한 마리 20% 이렇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기 빨리 오셔가지고 네, 드셔보시는 거 이렇게 또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네, 맛있는 영상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